본격적으로 천연 염색을 해볼 텐데요. 오래전부터 천연 염료로 사용되어 온 연잎을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다음 잘라둔 연잎에 물을 가득 넣고 휘휘 저어가며 한두 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아, 잘 우러났네. 아, 냄새도 다 너무 잘 우러났네. 색깔도 예쁘고. 아, 향긋한 냄새. 연잎물의 향긋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맛도 궁금합니다. 아, 향이 진다. 조금씩 맛만보시라. 이 물에 다 배먹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고 향기도 좋고 구수한 냄새도 나고 너무 맛있어요. 연잎은 걸러내고 홍차처럼 붉게 우러난 연잎물이 가장 중요한 염료가 됩니다. 연잎 삶은 물에 지금 백반 매연제를 넣어서 염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연두빛 이쁜 색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연잎 염료에 백반 매연제를 넣고 충분히 저어서 녹여주면 되는데요. 어떤 색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백반이란 우리가 옛날에 입이 흐렸을 때 입 안에 이렇게 먹은 거 있으면 녹여서 소독 역할도 했을 뿐더러 지금은 매염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반 매염제를 넣은 염료에 하얀 천을 놓고 염색 시작! 주무르는 정도에 따라 색의 깊이도 달라진다네요. 서서히 색이 물드네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파란 황금색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말리면 또 조금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려보면 어떤 색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반장님,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초록빛 연잎에서 노란 황금빛으로 천연 염색 성공. 밖으로 나가 그늘에서 건조시키면 되는데요. 보면 볼수록 색깔이 예술입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연잎에서 어떻게 이래 황금색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태양 아래 만국기처럼 내걸린 스카프들. 여기저기 그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내 손으로 만들어 단 하나밖에 없는 스카프. 이게 바로 명품 아닐까요? 제가 또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 스카프 너무 갖고 싶네요.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연꽃이요. 이 꽃만 예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쁜 색까지 속에 품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아, 그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 자체가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나만의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특별한 색깔로 만들 수 있어서 옷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